피또 나왔어. 어떡해. 약물을 먹고서 유지를 할수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기는 했으나, 사실 이렇게 세균성 감염염이 생기는 아이들은 역행성으로 요로 감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뇨기계를 양쪽 신장과 그리고 요강과 방광과 요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사실 사구체와 세뇨관에서 2차적으로 신장을 어느 정도 뭐 물을 제흡수한다던가 이온을 전해질을 제흡수한다던가 이러면서 유지가 되고 2차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과정 중에 혹시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아기가 식욕부진이나 구토, 설사, 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도 결석이 이상. 사실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요관에도 사실은 껴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려오면서 혹시 신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광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기가 생겼던 것처럼 내벽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폴립 같은 게 생기는 아가들도 있고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염증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결정 같은 게 혹시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결석이 생겨서 돌덩어리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변이 다 들어차 있으면 안쪽에 이제 방광이 팽창돼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이런 구조적 변화랑 방광벽의 두께랑 그리고 뭐가 혹시라도 있는지 그리고 뭔가 염증성 산물이 있으면 떠다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많이 있고 의심이 된다면 소변 검사를 보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혹시라도 일단 먼저 세균성부터 배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도에 혹시 결석이 완전히 폐색이 될 정도로 껴버리면 소변을 못 보기도 해요. 그래서 소변을 볼때 한동안은 아니면 앞으로도 소변을 보는 대략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아가가 이제 원래 우리 퍼그 아가들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체구가 사실 저희 눈에는 너무 이쁜 곰돌이 같은 체구를 갖고 있지만 아가가 사실 유지하기가 되게 그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소변 보는 자세가 네, 낮아요. 맞아요. 외부에 산책을 하다가 노출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도 역행성으로 요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그 역행성 요로 감염에 의해서 세균성 감염이 병발하면 스툴바이트라고 하는 결석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잘하고 있어. 오야, 잘하고 있어. 잘해요, 이렇게. 너무 잘해요. 이 콩쥐 진짜 잘해요. 너무 잘했어. 기본 소변이 많이 차 있어서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요런 데 봤었을 때는 다행히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안쪽에 아이고 잘하네. 너무 잘해요. 그지? 네, 됐습니다. 역시 소변이 많아서 한번 여기서 돌아다니 밖에 너무 잘했어. 이제 쉬어야 해. 이제 쉬어야 해, 쉬어. 쉬어야 해.
표현하는데 이제 드라플렛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지방 방울들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형태를 전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때 지방 방울이 되게 많았고 무결정으로 이렇게 결석으로 의심되는 거는 소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고요. 그래서 염색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소량의 세균들을 이렇게 탐식하는 것들이 조금은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세균성 방광염에 준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배양을 해야 되냐를 고려를 항상 하게 되는데 세균성이면 소변 배양을 한다는 건 소변을 어떤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거기서 세균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럼 소변 안에 만약에 세균이 있다면 그게 자라나니까 그 세균들이 뭐를 어떤 균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왜 생기는지 이 세균들은 주로 특성이 뭔지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다 항생제를 심어 놓고 어떤 항생제의 주변에서는 이 세균이 죽는다더라 뭐 아니면 안 죽는다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아이한테 이 항생제를 쓰는 게 좀 더 치료적 반응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불안했던 게 아기가 아까 점액질 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혈류만 보지 점액질을 본다는 건 염증이 있어서 실런지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혈액이 있어서 이제 잠혈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었어요. pH는 좀 높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혈액이 많고 세포가 많으면 지금 pH도 그렇고 그리고 애기 비중도 그렇고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심물리 돌렸더니 이렇게 밑에 가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이제 부유시켜가지고 보고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포 검사를 해서 봤는데 세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두 번째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적혈구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하고 상피세포가 방광에서 편편상피세포, 이행상피세포, 이런 꼬리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핵이 지금 보시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세포질의 모양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핵은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핵이 그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드라플렛이고 요거는 여기에서 봤었을 때 사실 세포질이 조금 녹아서 보이는 거고 요거는 편편상피세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행상피세포랑 같이 균질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런 것들은 백혈구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지되어 있죠. 그래서 백혈구 백혈구가 이런 식으로 밴드 모양을 갖고 있거나 분지되어 있거나 독성 변화가 있으면 끊겨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근데 백혈구가 보인다는 건 염증성 반응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서 사실 혹시라도 아가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연쇄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지된 화면을 보이는 것들이 백혈구들이고 이런 백혈구들이 보인다고 하는 건 염증성 반응일 거라서 이런 책에서 저희가 세포학을 보면 지금 보시면 원래 호종구가 거의 없거나 간혹 있는 건데 많이 존재하는 염증을 제시하는 거라서 근데 염증의 원인이 감염이거나 비감염성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거는 정말 외부 인자가 들어와서 세균이 있는 거고 비감염이라는 거는 세균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2차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부교감이 항진이 돼서 아니면 아기가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상으로 방광 수축이 많이 열심히 되다 보니까 그때 2차적으로 이제 생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비감염성 원인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발성 사실 아직까지는 원인이 불명한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한번 세균들이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고 세균이 이런 화면에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배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안내드리는 건 지금 사실 세균의 존재가 여기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세균들이 존재하면 사실 또 이런 건 다 결정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안 보이면 정말 세균들이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나씩 동글동글하게 탐식 중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사실은 보이진 많이, 않아서 이것도 사실 연쇄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거를 가지고 꼭 아기가 세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두 번째니까 한번 일단은 소변을 우리 아기 잘 아기랑 같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체류를 하긴 했으니까 일단은 보호자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도 그래서 여기에 뭐 담백뇨가 나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혈액은 조금 이렇게 같이 나와서 소변에서 네. 지금 그때는 이제 사실 세균성이 가까운 방광염에 사실 준해서 저희가 처치를 좀 드렸던 거. 네, 맞습니다. 혈전 단백질 그리고 간 수치를 지시하는 GPT GOT라고 하는 수치고 이건 간세포가 파괴됐었을 때 이제 혈중으로 방출되는 간세포 내에 세포질에 있는 수치 이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수치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많이 방출이 된다고 하면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간 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정밀 검사를 봐야 되는데 괜찮았고 ALP는 장이나 뼈나 뭐 담낭 담관벽 이런 데서 많이 생기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또 동이 이름표를 갖고 있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때도 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코티졸이랑 사실 이름표가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다행히 정상이고 근데 작년보다는 한 50이나 올라가 있는데 네. 정상 범위 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정상 범위 아니면 사실 말단에서 채혈한 거라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요. 네. 아침에 잰 거랑 저녁에 잰 거랑 또 다르고 그러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비웬이라고 하는 노폐물 수치,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유레아랑 나이트로겐이 있느냐 이런 네. 거를 봐요. 네. 그것도 괜찮고 크레아틴이 무엇보다도 근육에서 생성이 돼서 100% 다 신장을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혹시라도 올라가 있으면 그리고 비웬도 올라가 있으면 심부전을 의심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췌장 수치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아서 뭐 당뇨나 췌장이 의심되는 건 없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문제없고 전해질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혈액 검사상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요게 조금 의심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다양한 화면에서 제가 좀 오래 걸렸던 게 여러 화면을 계속 염색해서 본 건데 네. 사실 저기만 딱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요 약 먹고 확 좋아졌었잖아요. 네. 항생제 요거를 지금 먹지 못할 상황은 아니고 일단 혈뇨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항생제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쓰면서 일단은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일주일치 드리고 네.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구 감사. 오콩지 씨. 오콩지 씨 이렇게 몸이 비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빠 MRI 찍은 값이 나오네. 오콩지 씨 25만 원이 웬 말입니까? 왜 병원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저리 가세요. 15만 원씩 20만 원씩 나와야 됩니까 지금? VIP 불편하십니다. 네? VIP가 아니라 이거 진상 VIP 아닙니까? 불편하십니다. 진상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맨날 몸이 비루해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VIP 불편하십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오콩지 씨 선 넘지 마세요. 홍지 씨,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 어디까지 따라갑니다. 홍지 씨, 에이.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네, 잘 잤어? 응? 이렇게 다 잤어, 이제? 그거 다 했어? 응? 야, 너 다 뱉으면 어떡해? 이제 먹어봐, 이제 콩지가. 콩지가 먹어, 이제. 맘마 먹어. 먹어야지, 네가.
흔지야, 먹어봐, 직접.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슬러지가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거 제가 또 있는 부분도 이렇게 확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다가 이게 슬러지 지금 양이 되게 많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요도로 넘어가는 부분도 확장도 있었고 슬러지 양도 있었는데 오늘 사실 봐주신 거 보시면 확실히 깨끗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양들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고 그래서 사실 약물 반응은 제 생각에는 있다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요. 바로 들어가다 보면 네. 그래서 귀 있는 데를 여기 예,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서 댁에서도 약을 넣으실 때 여기서부터 흘려 넣으시고 여기까지는 애기 피부가 괜찮은데 여기 눌리는 부분이 지금 빨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게 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너무 시계 막 여기도 보시면 살짝씩 생겨 있어요. 네. 그런데 빨갛죠. 오, 여기는 좀 많이 심해요. 여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심한데 혹시라도 이제 아기가 계속 이게 그. 홍지 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홍지 씨, 9만 천 원이 웬 말입니까? 20일 동안, 응? 20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지금 다 안 낫고, 대체 지금 왜 그러십니까? 아이, 이거 지금 나 때렸어? 홍지야, 홍지, 맘마 먹었다. 홍지.
먹어야지 네가 직접. 발 나와야지, 궁지야. 나와야지, 밖으로. 거기, 거기. 거기, 더 나와. 나와야지. 또 나를 병원으로 데려왔어? 어, 그러면 연구실에 보내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봐서 저희가 말씀 좀 드리고 네. 아이덱스 신청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예 네. 이제 한번 평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아예 슬러지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살짝씩은 네. 보이는데 양이 확 줄었고 네. 오, 네. 몸소리 한번 늘려서 건강을 탄탄하게 해서 유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저희가 이제 항생제 확인하고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독시사이클린 사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다행히 지금 그거 4주 먹고 이렇게 좋아져서 아무것도 발견 안 됐어요. 이렇게 없어졌다고.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월 5일 날 여러분 다 다시 가능합니다.